오늘은 방송의 이제 대미로또 재야 전문가가 서울에 이어가지고 전국의 7개 광역 도시에 이어가지고 경기도 48개 지역에 대한 모든 3구 대선 선거 사전 투표 표 이동에 대한 것을 다 마쳤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건성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남시 분당구를 이어서, 양평군, 여주군, 경기도가 4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낮에 이름이라고 밤에 뭡니까 분석작업을 해가지고, 48개를 맞 마친 겁니다. 3구 대통령 승리 4 8개 지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걸 합산해가지고, 여러분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48개 가운데서 주요 지역은 좀 있다가 또 제가 소개하더라도 오늘 도대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특표수 가운데 얼마 정도가 이재명 후보한개로 이동했는가?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선거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제야 전문가 분석작업을 여러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48개의 모든 경기도 산하의 기초다치단체 시군구를 다 분석한 다음에 총계를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여러분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여러분, 신민디님이 그린 그래프입니다. 마흔, 여러분들, 마흔, 여기는, 여기는 마흔두개네요. 마흔두개 42개 모아입니다. 뭐 마흔개 아니고. 마흔두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수원시 장안구부터 가평군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사전 투표의 승리를 거둡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1%입니다. 엄청난 사전 투표 득표수가 투입된 겁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차이 값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이런 모든 지역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 은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의 표를 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뽑아 가지고 이재명한테 뭡니까 공짜로 일단 먹어라 옮겨준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야 전문가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분석을 더 가니까 여러분 이게 푸른색은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초록색은 붉은색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초록색은 접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의 경기도 여름 선거데이터 분석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푸른색은 압도적 승리입니다. 이재명이 압도한 승리가 대부분 지역이었다. 붉은 지역이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역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마흔 두 군데 가운데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데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제이아 전문가가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작 값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를 훔쳐갔는가를 찾아낸 다음에 모든 사전특표 득표수를 원상복귀시킵니다. 원상회복합니다. 빼앗아간 것은 그냥 빼앗아가지 않는 상태 빼앗긴 것은 빼앗기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구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선관위 발표와 달리 예상수정 총득표수에 의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오, 열열, 열아홉, 숨, 무 스물한,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마흔 두 개, 스물네 개의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초록색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경기도 산하의 지자체고,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자체는. 붉은색이다.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나옵니다. 초록색은 접전입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는 이재명 후보가 총 득표수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측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많은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딱 비교하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 자료, 오른쪽이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 보완한 예.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 발표 토탈 요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상수정 토탈은 확정치가 아니고 그냥 수정치다. 여러분 요 밑에 탁 나옵니다. 이게 결론이. 보시죠. 이걸 가지고 이러면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42만 353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경기도 산하의 42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로의 조작된 상황을다 수정 보완해 보니까 이재명은 442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412만 4587표를 받았더라. 뭔가 29만 5766표가 더해진 것 같다.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발표한 겁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는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에서 397만 2754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표 이동한 것을 다 수정 보완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윤석열은 397만 표가 아니고 425만 4224표를 받았더라. 28만 1,470표를 빼앗기고 29만 5,766표가 더해진 이런 희한한 결과가 나왔더라. 여러분, 그것을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은 50%총 득표율, 윤석열은 45% 득표율,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5%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빵빠랑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투표에서 발생한 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의심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예 사전투표의 표이동 조작이 심했더라.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5%로 이긴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49%, 이재명이 47%로 2%로 윤석열이 이겼더라. 선관위는 이재명이 5%로 이겼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윤석열이 2%로 이겼더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총정리하게 되면 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44만 7,599표로 승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의 표이동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수정보완하니까 윤석열이 12만 9,638표 차이로 승리했더라. 그래 실질적으로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는 무려 57만 7,236표가 났더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윤석열이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의 3.21%인 28만 1,470표를 빼앗기고, 심상정이 선거인수, 선거에 참여한 총수인 876만 가운데서 0.16%인 14,155표를 빼앗겼어. 총 29만 5766표가 이재명 함께 무단으로 대해지고 윤석열은 28만 1477표를 빼앗기고 심상정은 14155표를 빼앗겼더라. 총 조작규모는 6.75%로 선거인 수의 6.75%의 표가 이동했더라.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겁니다. 다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승관이는 이재명이 경기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44만 7천표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제이아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42개 이름들, 경기도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를 다 이름들 추정한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 보완해 가지고보니까 윤석열이 12만 9천표로 이겼더라. 경기도에서는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57만 7천 표 차이로 격차로 승리한 선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온 겁니다. 예. 뭐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laughs>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테이블 하나로 보지만, 이 제야 전문가 이 작업을 42개 여러분들 기초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이재명이 44만 7599표로 이겼다고 선관위가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추정해 보니까 선거를 막 손을 댄 겁니다 어디에 사전투표에 손을 대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윤석열이 표를 빼앗고 심상진이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막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다 수정 보완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경기도에서만은 이재명이 여러분들이 2% 차이로 이겼다고 했지만 실질을 구해보니까 5%로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이 2% 이긴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 차이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위는 제야 전문가 추정치고 밑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그 격차를 보게 되면 조작 규모가 얼마만큼 표가 조작 규모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초록색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붉은색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겁니다. 표를 보면은 아 경기도에서는 특별하게 이재명이 대부분 지역에 다 승리한 모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야 전문가가 사전 투표 조작된 표 이동을 다 수정 보완해 가지고 원상복귀를 시키고 나니까 진짜 득표 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붉은색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재명은 현저하게 성 승리한 지역이 줄어들더라. 이게 여러분들, 신민디님이 그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숫자로 다 정리한 겁니다. 예. 예. 이재명을 44만 7만 표로, 예. 성관이가 발표했다. 아니, 성관이가 발표하면 믿어야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자료를. 예. 이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믿냐고요. 표를 쑤셔넣고 표를 이렇게 빼앗았으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예. 나오죠. 그래서 추정해보니까, 선관이 자료가 44만 7천 표가 이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이 12만 9천 표로 이겼더란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57만 7천 표를 이렇게 차이를 냈는데, 무슨 0.73%로 당선된 대통령, 25만 표 차이로 겨우 당선된 대통령, 이렇게 다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laughs> 며칠 전에 소개했던 서,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시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예.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붙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31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중앙선거 관련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야 전문가가 아니 아니 사전투표를 수시고 뭡니까 수셔 넣고 수셔 먹고 받고 수셔 빼앗고 했는데 그걸 다 수정 보완하니까 여러분들 서울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101만 7천 표 차이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표를 빼앗았냐? 예, 여기 나오네요. 총투표 선거인수의 5.28%를 윤석열 후보한 함께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0.31% 빼앗아가지고, 서울에서만 이재명 후보와 함께 36만 3699표를 대해준 거 아닙니까? 똑 같은 수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선거가 된 거죠. 그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구고, 이게 이제 경기도. 오늘 경기도가. 정말 여러분, 제야 전문가에게 고맙다는 그런 댓글이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흔 두 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전산조작을 한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해서 가지고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총득표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 준 거고 그것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뭐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어제 뭐 누굽니까 그저 이해찬 씨가 뭐 절박감이 부족해서 우리가 졌다. 그게 아니고 전산조작을 했는데 전산조작을 좀 약하게 갇힌 거죠. 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뭐, 이제 가리고 숨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조작을 좀더 심하게 했으면 이겼을 건데, 성관이 사람들이 조금만 대 해줬으면 이겼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 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